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 100점 맞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모르는 걸 점점 줄여가는 게 공부라고 선생님이 늘 말씀드려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 아까보다는 어떨까? 공부를 한번 더 했으니까. 잠깐만요. 셔플 걸고요. 그리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스페셜은 이제 어때요, 좀? 좀 괜찮아졌어? 아직 좀 어려워요. 또 다음번에 열심히 연습하겠다. 언젠간 내가 스페셜 너를 정확하게 써줄 테다. 기다려라. 알겠습니까? 너딱 기다려. 내가 똑바로 쓸 거야 이러면서. 스페셜 오케이. 계속해서 his his 누구의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is back 한번 볼까? His back. 그렇죠.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He back 이러면 안 돼. 오케이. 계속해서 발음은 then than. 알겠습니까? thin이 아니고 thin은 다른 거야. than이야, than. then 비슷하게 생겼죠. 하지만 얘는 than이야. then e가 뭐 중에 뭐 됐냐? e에 어 됐네요. 그래서 th가 z 됐고요. than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아이고, 여기 있네. 그렇죠. find find. find 이번에 I는 I, E, O 중에 I가 됐습니다. 그래서 find 됐어요. find. 근데 find 이렇게 읽으면 안 돼. 계속해서 him him 됐습니까? 이거는 누구를 누구에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러니까 him 들어갈 자리에 he나 his를 쓰면 안 돼. him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렇죠. 슈퍼마켓 어떻게 되는지 보자. 여기에 슈라고 하는데 사실 슈 발음이 아니고 슈퍼마켓 이렇게 들려. 그래서 수 소리를 얘가 수 소리 된 거야. 유, 우, 어 중에 우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퍼라고 돼 있지만 사실 퍼 소리가 들려. 퍼. 그래서 퍼, 얼 됐어. 이가 이에 어 중에 힘 빠져서 어 됐어. 슈퍼. 그 다음에 여기도 마켓이라고 쓰지만 마크, 실제 영어식 발음은 마켓이라고 들려. 마켓. 그래서 마, A가 A에 아, 어, 에, 아 됐고, 마, 얼 됐고요. 여기까지 마, 그 다음에 캣. 여기 사실은 티그시야. 그래서 캣, 이에 어 중에 에 됐고요. 그래서 수, 펄, 마, 캣. 됐습니까? Supermarket. 자, 이거를 만약에 SUPERMARKET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선생님 못 외울 것 같아. 수 소리 내면서 수 소리 나는 거. 펄 소리 내면서 펄. 그다음에 말. 그다음에 캣. 이렇게 익혀야 되는 거야. 수, 펄, 펄얼, 말, 캣, 슈퍼마켓. 그다음 픽업. Pick up. 잘했어요. Pick up. 하다십니다. 픽이. 그 다음 핸섬. Handsome. 핸섬. 핸섬의 특징은 자, 이 단어를 실제로 보면 핸드섬이라고 읽어야 될것 같이 생겼어. 왜냐하면 핸 하고 소리 안난 D가 있기 때문에 핸. 그 다음에 썸 붙여서 핸섬 됩니다. Handsome. 다음 맨. Man. 다음 자, 이거 쓰기 시험에서 틀렸어요. 그쵸? 다시 한번 니키막스만 했는데 아직 기억 안 나나요? 납니까? 뭐죠? 아닌데. Look like. 뭐라고요? Look like, look like. Look like, look like. 됐습니까? 자, 여기서 look like에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고 싶은 건 뭐냐? look의 뜻이 보이다란 뜻이고요. 자, 지금까지 like를 좋아하다란 뜻으로 익혔죠? 근데 알고 봤더니 얘가 뜻이 두개 있더라. 좋아하다라는 뜻도 있고 뭐뭐처럼 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look like에서 like는 좋아하다가 아니고 뭐뭐처럼이기 때문에 합쳐서 뭐뭐처럼 보인답니다.
뭘 닮았구나 이런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Look like. You look like your mom 하면 넌 너의 엄마 닮았다 이런 뜻이에요. 계속해서 boyfriend. Boyfriend. Nice. Nice. Nice의 뜻 아까 틀렸는데 이제 알겠습니까? Nice. 다음. So. 뭐라고요? So. 자, 이 뜻은 비슷하니까 이 둘 중 하나만 알아야 되겠지만 이 뜻하고 이 뜻은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뜻과 이 뜻을 알아둬야 돼요. 그리고 문장 속에서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It's so cold'는 무슨 뜻일까? 너무나 춥다 이 뜻이에요. 이 뜻 이렇게 그렇게도 춥다 너무나도 춥다. 근데 뭐 I am tired so I go to bed early. 내가 피곤하다 그래서 나는 일찍 자러 간다. 이때 so는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이 뜻으로 쓰였는지 이런 뜻으로 쓰였는지 둘 중에 무슨 뜻. 다음 과정이 읽기 연습입니다. 읽기 연습에 so가 문장 속에 이번엔 들어가서 나오겠죠. 그러면 그 문장 속에 so의 뜻이 이 뜻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다음 과정이 읽기 연습인데 읽기 연습의 목표는 뭐? 첫 번째, 잘 읽을 수 있게 연습하는 거. 이건 당연. 두 번째, 그 문장의 뜻이 무엇일지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냥 무조건 따라 읽는 게 아니고 아, 이거 이런 얘기 하고 있는 우리말로 이런 말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말로 이런 말 하고 있는 것 같아를 잘하려 그러면 단어를 알아야 되겠죠. 단어를 모르고선 문장 속에 사용된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단어를 하고 나서 읽기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과정. 자, 선생님이 지금 뭐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채연이가 모르는 단어 너무 많아. 그래서 얘들은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쓰기 숙제를 낼 수밖에 없어. 거기에 채연이도 동의하시죠? 알겠습니까? 열심히 해서 내가 문장 속에 만났을 때 내가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난 꼭 기억해야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이 단어를 한 번 더 숙제하면서 복습하고요. 알겠습니까? 그런 다음 읽기 연습하면서 아 이거 단어가 이런 뜻이었는데 아 문장 속에 들어가니까 이 문장이 이런 얘기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읽기 연습하는 겁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자, 정확한 발음은 선생님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지. 그렇게 하면 돼. purple. purple. 뭐라고요? pur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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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계속해서 walk around. 그렇지. walk around. 오케이. walk around. 자, 지금 이제 채연이가 쓰기 힘들어 하잖아. 쓰기 힘들어하는 이유가 선생님이 1대1로 이렇게 말하기를 해보면 알 수가 있어. 자, 이거 읽는 게 자신이 없으니까 쓰는 것도 같이 자신이 없어지는 거야. 됐습니까? 자, 여기에 우 됐고요. A가 A, E, A, 어 중에 힘 빠져서 어 됐어. 그럼 여기까지 워야. 그 다음에 L은 원래 을 소리가 나야 되는데 여기서 소리가 안 나고 있어. 그 다음에 K는 크니까 그래서 얘가 워크가 된 거야. 워크가 아니고 워크. 그 다음에 A, E, A, 어. 얼. O O A 어 U U 어 그래서 around가 된 거죠. around 아 여기까지 합쳐야지 참 around가 된 거죠. around 그래서 walk around. 그럼 내가 around 소리 내면서 어 하면서 얘가 자동으로 써요. 어 라 하면서 얘가 써 라 운 됐네. 드. 그래서 around지. 이걸 A-R-O-U-N-D 이렇게 외우려고 하면 힘들단 말이야. 소리를 글자로 바꾸는 걸 채연이가 옛날에 A레벨, B레벨에서 했던 거야. 그걸 써먹으란 말이에요. 오케이. 다음. 라잉. 뭐라고요? Lying. 자, lying은 원래 이렇게 생겼죠? 근데 얘가 뭐를 가지고 만든 거냐면 얘를 가지고 만든 거야.
얘가 거짓말하다, 눕다 라고 배웠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짓말하다, 눕다면 무슨 시야? 하다시죠. 하다시에 뭐 붙이면?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는 것 된다 했어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것 뜻이 거짓말하는 중인, 뭐 거짓말하는 것, 그 다음에 눕는 중인, 눕는 것, 요거는 비슷하지? 요것도 둘이는 비슷한데 얘하고 얘는 뜻이 완전 관계가 없지. 그러니까 lying이 분명히 문장 속에 이제 좀 이따 읽게 할 때 나올 텐데 lying이 이 중에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를 채연이가 생각하면서 읽기 연습을 하란 말이야. 아, 여기선 분명히 거짓말하는 중인이라는 뜻으로 쓰인 것 같아. 아니면 여기선 분명히 누워있는 중인으로 쓰인 것 같아를 생각하면서 읽기 연습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lie죠. lie. 됐습니까? lie. 계속해서 because 뭐라고요? because도 쓰기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예요. because. 그리고 선생님이 몇 번 얘기한 적 있는데 au는 뭐 된다? o 된다 했어요. au는 ea는 e나 a가 되죠. 그 다음에 oa는 o 됩니다. boat니까 얘가. 이런 거 한 적 있었어. 뭐 sh는 she가 된다 이런 거. 그 중에 au도 있어. au가 자주 안 나와서 학생들이 자꾸 까먹는데 au는 o가 됩니다. 그래서 because today basket. 그래서 농구를 basketball이라고 하는 거야. 농구를 바구니 안에 공을 집어넣는 시합이기 때문에 basket. 그렇지. In the picture. Picture도 연습이 필요하죠 지금. 그러니까 in the picture. In the picture. 그렇지. Found. 뭐라고요? Found. Found. 자, found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요거 있네. 그렇지. 얘가 아우 소리 내는데 우리가 OU가 들어가서 아우 되는 거 아까도 본 적 있어. 뭐 어디서 봤냐면 이거 뭐였더라? 그렇지. 여기 또 아우 됐잖아. 됐습니까? 자, found에 대해서 선생님이 나중에 또 물어볼 걸 지금 설명합니다. 자, found는 찾았다 란 뜻인데 여기 뭐 단어 뜻 보니까 아까 과거형 뭐 이렇게 써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뭘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전에 뭐 했다, 어제 뭐 했다, 오늘 아침에 뭐 했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하다시가 과거형으로 써야 돼. 하다시를. 됐습니까? 자, 그러면 found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자, found는 find. 이거 찾다죠? found의 원래 모습이 find야. 근데 이 속에는 원래 이 속엔 do나 does가 들어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속에는 do나 does가 아니고 이 found 속에 뭐가 숨어있냐면 find 속에 did가 쏙 들어갑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진다? found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did가 도대체 뭐길래? did는 뜻이 했었다 라는 뜻이야. 했었다. 그래서 did는 do의 과거 형태입니다. do가 무슨 뜻이라 했죠? 하다라 그랬죠. 하다. 근데 했었다 그러면 지금 하는 느낌이야? 아까 전에 한 느낌이야? 나 어제 뭐뭐 했었다야? 나 지금 뭐뭐 했었다야? 예. 나는 어제 뭐뭐 했었다가 어울리죠. 어제는 현재야, 과거야? 과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find 속에 did가 들어가면 found가 됩니다. 그 다음 picture. 오케이. 잠깐만요. 그 프린트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럼 미리 신청을 했었어야지 이놈아. 잠깐 기다려. 미리 안 한 죄야. 그렇지. Talk to. Talk to. Talk to. 다음. 뭐라고? 아니라니까. Find는 어 여기 있구나. 까 find라 했어. 어딨지 어딨지 하는 거야 이건. 그래서 선생님이 두리번거리며 라고 써놓은 거야. Look for. Look for. 뭐라고요? Look for. Look for. 아까 전에 look 들어가는 거 뭐 한 번 또 나온 거 같은데 look like. Look like는 뭐였더라? 뭐뭐처럼 보인다였어. 뭐뭐처럼 보인다. 뭐뭐를 두리번거리며 찾다.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겠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 이거 아까 한번 나왔어. 어떤 표현 속에 들어있었어. 얘 Around. 뭐라고요? Around. Around가 아까 어디 나왔더라? 그렇죠. Walk around에 나왔죠. Walk around가 뭐였어요? 돌아다닌다. 걸어서 돌아다닌다 이런 뜻이죠. Walk가 걷다란 하다시잖아. Around가 주변, 주위. 그러니까 합치니까 주변을 걸어다닌다. 그러니까 돌아다닌다가 된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 Be going to. Be going to. Be going to. 됐습니까? 자, be going to에는 선생님이 중요한 얘기를 해줄 게 있는데요. 사실 be going to는 뜻이 두 개야. 여기처럼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뜻으로 문장 속에 쓰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 어디 어디로 가는 중이다 가 될 때도 있어. 그러면 어떨 때 뭐뭐 할 예정이다가 되고 어떨 때 어디 어디로 가는 중이다가 되느냐 이제 그거 나중에 또 물어볼 거예요. 이거 잘 들어두세요. 자, 뭐뭐 할 예정이다가 되려면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와야 돼.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뭐뭐 할 예정이다가 되고 가다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I am going to eat. 이 세 뜻이 뭐예요? 먹다죠. 그러면 이때 얘 뜻은 요렇게 다 합쳐져서 나는 먹을 예정이다가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비슷하게 생긴 I am going to school 이렇게 써. 스쿨의 뜻은 뭐예요? 학교죠. 학교. 하다십니까 아닙니까? 뭐뭐 하다가 아니죠. 이름시죠. 어떤 것이죠. 그러면 I am going to school은 무슨 뜻이다? 아니란 말이에요. 이 뜻이란 말이에요. 학교로 가는 중이다가 된단 말이야. 이거는 미래에 할 일입니다. 이건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전혀 다른 표현이야. 이거는 가다란 뜻이 가는 중인데서 가는 중이다가 됐는데 얘는 오 이거 가다네 이거 가는 중이네 라고 생각했는데 오 이거 뭐야 하다시 왔네? 그럼 나는 먹다 가는 중이다는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먹을 예정이다지 가다하고 얘는 아무 관계가 없어. 얘는 가다가 아닌 거야.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그냥 뭐뭐 할 예정이다인데 뒤에 하다시가 오면 어떤 행동을 할 예정이다란 뜻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선생님이 또 설명할 거예요 이거. 그때 기억나는 거 최대한 나한테 얘기해줘야 돼. 그 다음에 그렇죠. 하다시 ing 붙이면 이렇게 된다 했죠. 가는 중인 또는 가는 것. He. He. 발음은 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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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ll이라고 해도 돼 선생님한테는. 알겠습니까? Tall. 발음 틀릴까봐 말 안 하는 것보다 뭐라고 말하는 게 제일이야. Tall. Tall.
자, 근데 왜 톨이 됐냐 보면 이게 올이야.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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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이란 뜻의 올. 근데 여기다 T 붙이니까 뭐 됐어? 톨 되는 거야. 톨.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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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ur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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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ursday 쓰는 연습해야 되겠죠. 그렇지. 얘가 thin이야. 아까 thin인데 thin이라고 했지. thin하고 thin하고 다른 거 알겠죠? thin. 자, 근데 이거 사람 보고 thin이라 그러면 마른이란 뜻이 되는 거야. 마른. 책 보고 thin이라 그러면 얇은이 되는 거고요. go 하다시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태연아, 단어를 조금 더 공부할 필요가 보이지? 그래서 틀린 것들 다섯 번씩 써서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쓰기 그 숙제를 할 때 입 꾹 다물고 하면 더 안 외워져. 쓰면서 자꾸 picture 그림 picture 그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연습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예. 자, 그래서